빠방하이. 검정 고무신 영상도 어느덧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검정 고무신 속 60년대 먹방과 문화, 설 특집 몰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앞부분은 새 영상, 뒷부분은 기존 영상 몰아보기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검정 고무신 속 옛날 먹방의 문화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봐도 역대급 먹방 오픽 이거 보세요. 여여 이 귀한 것이 우리 집에 건배 건배. 우리 한 그릇 더 먹자. 코피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할 테니 기다려주시고요. 지금 눈여겨봐야 할 건 이것. 라? 네, 이건 일명 당원입니다. 설탕 대용품인 사카린의 한 종류이죠. 따로 나온 건 이 장면이 전부이지만요. 사실 검고에 엑스트라로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 아셨나요? 붕어빵에도, 냉차에도, 아이스 깨깨에도, 뻥튀기에도, 소주에도, 막걸리에도, 심지어 김치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사카린이 다 들어갔다는 사실. 그렇다면 사카린이 무엇이냐? 사카린은 설탕 대용품으로 단맛을 내는 화학 조미료 입니다. 소금 대용품으로 짠맛을 내는 미원과 비슷한 포지션이죠. 화학조미료답게 동일 중량 대비 설탕의 300배의 단맛을 자랑하는데요. 설탕 한 스푼 넣을 거 사카린 알갱이 몇 알 넣으면 훨씬 달달합니다. 다만 단맛의 스탯을 몰빵한 게 문제. 첫 맛은 엄청 달지만 뒤에 쌉싸름한 맛이 올라오는 게 특징이죠. 뻥튀기 다 먹고 아래의 설탕가루 맛 생각하면 됩니다. 맛이 좀 떨어져도 사카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60, 70년대에는 설탕이 정말 귀했거든요. 3분 파동의 한 축으로 몇 년간이나 품귀 현상을 빚었는데요. 가격은 사카린의 최소 40배. 가장 선호하는 명절 선물이 설탕 교환권이었을 정도입니다. 설탕보다 훨씬 저렴하지 단맛은 강하지 사카린이 흥할 수밖에요. 60, 70년대에는 사카린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농부들이나 회사원이 당 떨어질 땐 사카린을 탄 물을 마시는 게 유행이었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더. 달고나도 사실 사카린 그 잡채였다는 거 아셨나요? 달고나의 어원을 달고나로 아는 분이 많을 텐데요. 삼양이 판매하던 사카린 제품 달고나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주재료가 귀한 설탕이 아닌 사카린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맛도 아예 달랐는데요. 설탕처럼 딱딱하게 굳지도 않았고요. 마시멜로 녹인 맛과 식감에 가까웠습니다. 다 먹은 후엔 짠물이라고 국자에 물을 부어서 녹인 다음 원샷하는 게 국룰이었다는. 이처럼 60, 70년대의 단맛의 근본이었던 사카린 유해성이 있다는 발표와 함께 전국에서 퇴출됩니다. 사카린 넣어 만든 음식은 규제하면서 볼 수가 없었고요. 달고나도 사카린 대신 설탕으로 변경. 지금의 뽑기 형태가 된 겁니다. 우픈 사실은 유해성이 있다는 보고가 최근에 아니라고 밝혀졌다는 것. 엄청 단데 칼로리는 0이라 오히려 설탕보다 좋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0칼로리라니까 갑자기 확 땡기네요. 기영이네가 중산층 이상이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중산층 이상인 가장 큰 이유, 아빠가 서울 중심부 무역회사 다니는 이유도 있지만요, 바로 이 집 덕분입니다. 지금도 집 구하기 힘들다 뭐다 하지만요, 60, 70년대 서울권의 집이라 하늘의 별 따기 수준. 이건 선택받은 소수만이 가능했죠. 60, 70년대의 서울, 이촌향도 열풍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개발된 곳은 지금보다 적지, 대부분 종로를 포함한 강북, 사대문 쪽에 몰리다 보니 체감상 지금보다 훨씬 혼잡했죠. 괜히 버스 앞 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 보급률은 겨우 50% 수준이었으니 한 지붕에 두세 가족 10명 이상 사는 게 디폴트였단 얘기. 자가가 뭡니까? 월세도 면접을 몇 번 봐야 겨우 구할 수 있을 정도였고요. 그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리 밑에 판자 설치해놓고 살았죠. 기영이 아빠가 더 대단한 점은요, 자가이기도 했지만 나름 당시 중심가로 불렸던 마포구에 살았다는 겁니다. 마포구는 최초의 근대화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가 지어진 동네이고요. 일찌감치 개발을 하면서 나름 비싼 동네에 속했거든요. 가격이 대체 얼마이길 65년 기준 최고 부촌이었던 종로구의 땅값이 평당 1만원, 개발이 안 됐던 영등포구는 500원이었던 것 감안하면 마포구는 평당 2-3천원 선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영이네 집을 마당 포함 50평 정도로 계산한다면 1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너무 싼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당시 중산층 평균 월급이 3천원, 연세대 등록금이 8천원이었습니다. 반면 대출은 선택받은 소수만 받을 수 있었고요. 생활비로 대부분 지출하면서 모으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 집 그대로 갖고 있다 면 재개발에 뭐해. 지금은 완전 부자 됐겠네요. 군고구마, 쿨빵, 호빵, 찹쌀떡 등 검정 고무신에 나온 수많은 겨울 간식들, 그 중에서도 근본은 호떡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하지만 검정고무신에 나온 옛날 호떡, 지금과는 맛이 아예 다르다는 거 아셨나요? 호떡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음식은 아닙니다. 호떡의 호, 호흡을 다해 호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랑캐 호자로 만주족 청나라가 지배하던 중국 오랑캐들이 먹던 떡이라는 의미이죠. 호떡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원래는 화덕에 구워서 기름기는 거의 없는 공갈빵 느낌, 안에는 설탕 대신 고기 환자가 들어갔죠. 국밥이 15전 할 때 호떡이 5전, 밀이 워낙 귀하다 보니 가격이 비싸서 사치 음식의 대표격으로 불렸습니다. 차이나타운을 통해 들어온 화교들이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을 위해 판매하던 게 그 시작이지만요. 우리나라 사람 취향도 저격, 호떡집엔 늘 사람이 넘쳐났죠. 호떡집에 불나다 라는 말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중국인 억양이 시끄럽게 들리는데 불난 호떡집 중국인 마냥 심하게 시끄러울 때 쓰던 말입니다. 이렇게 중국 별미로 여겨지던 호떡, 6.25 전쟁 이후 스타일이 확 바뀌는데요. 미국에서 밀가루와 설탕을 대량 원조하고 혼분식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인 호떡집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속재료는 설탕으로 변경, 한국식 호떡으로 재탄생했죠. 지금의 호떡은 기름 좔좔 흐르는 게 거의 튀기듯이 만들잖아요. 예전에는 판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을 정도로만 마가린을 둘렀고요. 거의 굽듯이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기름기는 거의 0의 수렴, 마가린 양 덕분에 좀 더 고소하지 겉은 살짝 바삭하고 안은 쫄깃쫄깃, 느끼하지도 않아서 훨씬 맛있었다고 하죠. 이 반죽에도 사카린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단짠단짠의 정석이었다는, 지금도 이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옛날 호떡집 가면 기름기 없는 호떡을 맛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간식은 아닌데요. 이거 보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기철이가 엄청 웃겼던 장면. 우리 엄마 좀 바꿔주세요. 누구라고? 크게 말해. 기철이야, 이기철. 그래 그래 알았다. 3분 안에 전화하려고 난리난리를 하는데요. 약국 아저씨가 못 알아들어서 결국 돈만 버렸죠. 전화기 상태가 안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왜 우체국에서 전화를 걸지?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왜 약국에다 전화를 걸지? 기묘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60년대의 천황, 어떻게 보면 TV보다 귀했습니다. 65년 기준 가입자 수가 7만 명에 불과 1000명당 4명 정도의 비율로 극소수의 상류층만 쓸 수 있었는데요. 70년대 초반까지도 전화 하나면 집안채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왔죠.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전화를 하냐? 60년대에는 공중전화도 거의 없어서 우체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교환원에게 지역전화를 신청하고 약국에 전화를 걸면요, 약국에서 누구 전화 왔다고 알려주고 달려가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엔 3분 룰이 있었으니 전화를 거는 시간도 통화시간에 포함돼서요, 3분에서 1초만 지나면 요금 2배를 먹였습니다. 전화 한 통에 10원돈이었는데요 10원이면 크림빵, 라면을 사 먹을 수 있으니 꽤나 비쌌죠. 돈이 있어도 3분을 넘지 않는 게 매너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3분을 넘으면 바로 욕먹었죠. 이런 공익광고도 있었다는, 힘들게 전화를 건다. 그렇다고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요. 기철이처럼 악지르는 광경이야 흔했습니다. 뭐 우체국까진 이해가 되는데요, 왜 하필 약국일까? 여기에도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있습니다. 당시 치솟는 출산율로 골머리를 앓던 청부, 원래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하던 콘돔을 자유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약사회가 난리가 났는데요. 정부는 대신 약국에 우표, 식품 판매 허용은 물론 공중전화까지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딜 성사. 하지만 하루에 200명이 방문하면 100명은 전화고객. 돈도 안 되지. 동네 소식 통하면서 일일이 응대해야 하지.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죠. 이후 공중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약국에서도 빨리 빼버렸다고. 60년대는 참 신기하네요. 오덕의 이름, 원래는 아름이라고 지으려했다는 거 아셨나요? 이건 원작 그리고 극장판 에피소드에 등장합니다. 기영이는 영자, 기철이는 현숙이, 엄마는 아름이라는 이름을 생각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오덕이라고 딱 이름을 정해버렸죠. 다섯 가지의 덕을 갖추라는 의미로 지은 건데요. 호떡 같다, 호떡이 오빠가 되기 싫다는 둥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아무 데미지 없이 마무리. 뭐 오덕이는 양반입니다. 할머니 이름은 언년이고요, 할아버지 이름은 특출, 엄마는 춘심, 아빠는 말룡이죠. 옛날에는 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해준 걸까요? 옛날에는 이름에 대한 금기가 참 많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고요, 아이들이 오래 살기를 원해 미신은 물론 무속신앙, 풍수지리, 사주팔자 등에 기댔죠. 이 중 가족들이 뭘 믿냐에 따라서 장명이 확확 갈렸습니다. 첫째, 언년이 같은 이름. 이름이 귀하면 귀한 사람인 줄 알고 귀신이 빨리 데려간다는 믿음에서 생긴 이름인데요. 개똥이, 언년이, 끝순이, 외놈이, 점례 등 다양했죠. 60년대까지는 조선시대에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아서 이렇게 짓는 집도 꽤 됐습니다.
검정 고무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조선시대 사람이죠. 와! 둘째, 오덕이 같은 이름. 오덕은 다섯 가지의 덕, 말룡은 올바른 용, 춘심은 봄의 마음. 의미는 참 좋은데 말이죠. 어감이 너무 이상한 이름들. 이런 이름은 대체적으로 사주팔자의 영향이 큽니다. 사주팔자에 따라 좋은 한자식 이름을 지은 건데요. 당시에는 한자를 주로 쓰다 보니 한글의 어감은 비교적 덜 중요시했죠. 좀 어감이 별나도 뜻이 좋으면 창땡, 뜻만 좋은 이상한 어감의 이름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름 덕분일까요? 그래도 오덕이는 딸도 낳고 오래오래 살았네요. 집에서 쌀밥을 잘 못 먹었던 이유, 바로 홍분식 장려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쌀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는데요. 쌀 이외에 여러 작곡을 섞어 먹는 혼식, 밀가루 음식을 의미하는 분식 위주로 소비하면서 쌀 소비량을 줄이는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밀가루, 옥수수 가루를 원조해주면서 밀가루 음식들이 떡상합니다. 그 중에서도 빵은 밥 대용이나 마찬가지였죠. 먼저 옥수수빵, 도시락도 싸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던 당시 학교에서는 옥수수빵을 배급했습니다. 사실 이 빵, 지금의 옥수수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빵에 우유는 전혀 안 들어갔고요. 배급받은 옥수수 가루, 우유 덩어리라 불렸던 분유, 물, 이게 재료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빵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딱딱해서 이게 비누인지 빵인지 헷갈렸다고 하죠. 그래도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너무 맛있었던 이 빵, 숫자만큼 배급도 안 돼서 못 먹는 애들이 허다했다고 하죠. 카스테라, 크림빵이 괜히 인기 폭발이었던 게 아닙니다. 이 빵들은 사실상 신계라 범접할 수 없던 영역, 용돈이 좀 있는 애들은 찐빵을 공략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에 10원이었던 크림빵 과는 달리 비싸봐야 하나에 5원, 더 싼 찐빵집도 많았는데요. 앞에서 바로 쪄주는 뜨끈뜨끈한 찐빵, 간장에 푹 눌러서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찐빵도 비싸다, 그보다 더 저렴한 풀빵, 이건 4-5개에 10원이었습니다 지금의 붕어빵과는 달리 동그란 모양이었죠. 왜 풀빵이냐? 여기에도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밀가루도 귀하다 보니 반죽도 마음껏 쓸 수 없던 그 시절, 물을 워낙 많이 섞다 보니 벽지 바를 때 바르는 풀처럼 묽어져서 풀빵이라고 불린 거죠. 핫은 더 귀해서 완전 조금 들어갔고요. 아예 안 들어간 풀빵도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맛있는 간식이 없었다는, 돈이 없으니 밥은 못 먹고 풀빵으로 배채우면서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눈물 젖은 풀빵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참 옛날 빵들은 사연도 많네요. 애들 먹거리밖에 없냐고요? 이번엔 어른들 먹거리, 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술하면 소주 아니면 맥주가 떠오르는데요.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술하면 청주 아니면 막걸리였죠. 하지만 청주는 고급 술로 불리며 서민들은 쳐다볼 수도 없었고요. 청주 제조 과정 중 알에 남은 찌꺼기, 술지개미로 만든 이 막걸리, 이게 진정한 서민술이었습니다. 원래는 술지개미채로 그냥 먹던 거를 아까워서 한 번 더 발효시킨 게 막걸리인데요. 동네 곳곳에 양조장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주전자에 한 바가지씩 받아다가 하루 종일 마셨다는, 맛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쌀 막걸리가 대부분이라 좀 더 가볍고 톡 쏘는 맛이었죠. 소주는 어디 갔냐고요? 60년대 초까지는 막걸리, 심지어 청주보다 가격이 비쌌습니다. 쌀을 발효해서 술이 만들어지면 맑은 부분을 건져낸 게 청주, 남은 찌꺼기로 만든 게 막걸리, 그 청주를 다시 한번 증류한 게 소주였기 때문이죠. 도수도 무려 40도가 넘었는데요. 마시다가 화재 사고도 자주 발생했다는, 이렇게 술하면 막걸리였던 서민술 시장, 65년 양곡관리법으로 확 뒤집힙니다. 밥으로 먹을 쌀도 부족하다 보니 쌀을 많이 사용하는 술 제조를 금지한 건데요. 기존 막걸리는 쌀이 아닌 밀, 즉 밀가루로 대체되면서 맛이 없어졌고요. 증류식 소주도 시장에서 퇴출됐죠. 대신 새롭게 떠오른 건 희석식 소주, 지금의 소주인 건데요. 얘는 쌀이 아닌 보리, 고구마 등을 발효시켜 이걸 증류하고 여기에 한 번 더 물을 탄 겁니다. 재료도 저렴하고 추출하는 양도 많으니 가격도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도 30도, 20도로 점점 낮아지더니 지금은 평균 17도라는, 왜 어른들이 요즘 술 맛없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전설의 꿀잼 에피소드, 냉장고와 코피편. 보면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주모, 지금부터 가정 환경 조사를 하겠어요. 집에 재봉 틀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냉장고에 있는 사람. 라 라스트 팡은 이 장면. 고승희는 그냥 손만 들었을 뿐인데 너네 집 못 살잖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둥 어김없이 패드립들이 날라옵니다. 선생님도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김 교수, 가정환경조사는 솔직히 답변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김 교수님의 집은
모자인가봐요. 라고 공개디스 시전. 와! 이건 가정환경조사인데요. 과거 학교에서는 새학기마다 가정의 환경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편부모 가정인지 아닌지, 부모님이 어느 회사에 직급이 뭐고 월급은 어느 수준인지, 집의 방개수, 가전제품 하나까지 싸그리 조사했다는 것.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이죠.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온갖 패드립에 노출됐는데요. 아직도 이걸 마음의 상처로 기억하는 어른들이 많죠. 이건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라떼인 90년대까지도 가정환경조사서를 매년 받았으니까요. 이때도 부모님의 주민번호와 최종 학력, 직장, 직급, 심지어 소득 수준도 상중하로 써서 내야 했죠. 아니, 대체 이걸 왜 하는 거임?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집단을 운영하는데 조사와 통계는 필수.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통계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다 보니 질문이 빡세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가전이 있는지,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생활 수준을 판단하는데 가장 직관적인 방법. 이렇게 가정 수준을 파악하고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었죠. 이유는 알겠지만 뭔가 꺼림직한 건 사실이네요. 검정 고무신을 보다 보면 오는 특이점, 바로 트럭인데요. 시동 걸겠다고 앞에서 쇠로 돌리는 것도 신기하지만요, 엔진 녹이겠다고 아래 불을 놔, 이거 판타지 아닙니다. 60년대의 겨울, 아이들에게는 좋았겠지만 어른들에겐 지옥이었습니다. 일반 사무직도 빙판길 교통대란에 고생했지만요, 운송업자들에게는 특히 힘든 시절이었죠. 자가용이라는 개념이 없다시피 했던 과거, 자동차면 택시, 버스, 트럭 등 운송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낙후된 건 트럭. 이렇게 3륜 오토바이처럼 생긴 트럭은 그나마 최신형이라 괜찮았지만요, 이런 덤프트럭 정말 원시적이었습니다. 먼저 시동. 네, 이게 시동 거는 방법입니다. 다들 경운기 아시죠? 자동으로 시동이 걸어지지 않아서 경운기처럼 쇠막대기를 꽂고 직접 시동을 걸어야 했는데요, 엄청 빠르게 회전해야 겨우 걸렸습니다. 때문에 트럭 드라이버들은 옆에 힘센 조수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그나마도 시동이 걸리면 다행입니다. 그 당시에는 냉각수가 쉽게 얼어버리기 일쑤였는데요, 뜨거운 물을 구해서 부어주거나 아래에 불을 피워서 녹이는 작업 이 필요했습니다. 이러다가 폭발 사고도 많이 났다고 하죠. 겨우 시동을 걸고 탄다? 히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운전하다가 동상이 걸릴 정도였는데요, 너무 추우니까 조수석 아래 모닥불 켜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이게 뭐하는 건가 싶었는데 역시 상상 이상이네요. 기영이, 기철이가 하루 종일 가장 기다리는 시간, 바로 먹방 시간. 먹는 거 보세요. 그런데 반찬을 보면 위?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맛나게 먹는 상추 쌈, 고기는 구경할 수도 없고요, 그냥 상추에다가 밥 올리고 쌈장 듬뿍 올리면 왜? 그래도 이렇게 맛나게 먹는 이유요? 이게 나름 특식이었으니까요. 평소 집밥은 이렇습니다. 국에 돼지고기, 하다못해 두부, 구경할 수 없을 때가 수두룩하죠. 이건 일명 젖국. 된장 고추장도 귀해서 젓갈로 가느라고 두부 무 같은 재료를 넣어서 끓인 국입니다. 이러니까 돼지고기찌개라도 나오는 날엔 난리가 나죠. 60-70년대 옛날 집밥 정말 이렇게 부실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흰 쌀밥, 이것도 생일이나 기념일에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나마 기영이네 같은 중산층에서는 쌀을 섞은 보리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디폴트는 보리밖에 없는 이런 꽁보리밥. 밥이 이러하니 반찬은 어땠겠습니까? 반찬이라고 해봤자 간장, 고추장, 여기에 김치, 젓갈, 장아찌가 전부였습니다. 하도 먹을 게 없어서 누룽지라도 긁는 소리가 나면 난리가 났는데요. 소칠 긁어서 누룽지 주먹밥을 해먹거나 끓여먹는 그 시간, 아이들이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죠. 돈이 없어서 두부 사는데도 손을 벌벌 떨던 그 시절. 그래도 다행인 점은 주변에 논밭이나 강이 많았다는 것. 간의 수공업으로 주변 논밭에서 나무를 캐거나 개울에서 우렁을 캐오는 식으로 식재료를 조달했습니다. 레전드 먹방인 가재 매운탕, 개울에서 다슬기랑 가재를 바로잡아서 끓여먹은 건데요, 진짜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반찬이 부실해도 한국인은 밥심, 양푼만한 크기의 밥그릇에 가득 채운 고봉밥을 먹었는데요, 반찬들도 대부분 소금 덩어리라 워낙 짜고 배도 빨리 꺼져서 애들도 밥을 이만큼씩 먹었다고 합니다. 먹을 게 넘쳐나는 요즘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네요. 지난 영상에서 60년대 밥상을 보여줬죠.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네,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쌀밥은 4-7분, 디폴트는 꽁보리밥에 된장도 귀해서 젓갈로 만든 젓국에 젓갈 하나 올리면 끝.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반찬은 김치. 워낙 짜다 보니 밥 한 숟가락 크게 푸고 김치 하나 올려주면 반찬이 필요 없었죠. 한국인의 필수 식량 김치. 60년대의 김장은 명절만큼 중요했습니다.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먹을 식량을 비축하는 날. 김장하는 날은 동네
잔치가 열렸는데요. 김장 품앗이를 최소 4일에 걸쳐서 하다 보니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돕고 먹고 마시는 기간이었다는 김장 스트레스.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지출이 너무 많았죠. 지금도 김장하면 지출이 엄청나지만요. 과거라고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재료로만 몇 달치 월급이 순삭일 정도. 지출이 많다 보니 김장날은 월급날은 25일 근처로 맞췄죠. 과거에는 김장 보너스, 김장 휴가도 있었는데요. 보너스를 못 받으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이렇게 돈이 없으니 김치의 맛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김치하면 떠올리는 이 배추김치. 김치계의 메인으로 떠오른 건 60년도 안 됐습니다. 60년대까지 김치계의 메인은 무였죠. 배추값은 금값. 자기네가 부자라고 자랑해서 안 믿었는데 배추김치로 김장하는 거 보니 부자인 게 맞더구만. 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으니까요. 누가 주재료이며 깍두기요? 아니요. 일명 무짠지, 고춧가루, 젓갈이라고 왜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넣어서 담근 무김치로 대충 이런 비주얼인데요. 신맛이 강해서 피클 맛에 더 가깝다고 하죠. 그래도 배추까지는 살 여력이 된다? 그러면 일부는 배추김치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일명 덤벙김치 혹은 붕덩김치.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을 넣은 묽은 김치 양념에 배추를 풍덩 담갔다가 꺼냈다고 해서 이름 이렇죠. 역시나 매운맛은 거의 없고 시큼하다는데요.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먹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기영이네는 배추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는 것 보니 중산층 이상인 건 확실하네요. 사라진 직업은 버스 차장뿐만이 아닙니다. 잡쌀, 떡, 길냥이 한 마리도 없는 고요한 통행금지 시간. 동네에 울려 퍼지는 찰진 목소리. 잡쌀, 떡, 사려. 찹쌀떡 사려. 지금 배민이 있다면 과거엔 찹쌀떡 장수가 있었는데요. 밤이 유난히 긴 겨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대문을 열 필요도 없고요. 창문만 열어도 쿨거래 성사. 배달보다 더 편리했죠. 10원이면 찹쌀떡을 3개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야식이 워낙 많지만요. 60년대 야식은 찹쌀떡으로 대동단결. 통금 시간이라 어디 나갈 수도 없으니 찹쌀떡 장수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단짠 단짠의 정석에 쫄깃쫄깃함까지. 찹쌀떡에 꼭 따라오는 세트는 메밀묵. 왜 하필 메밀묵이냐?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주재료인 메밀과 찹쌀이 겨울이 제철이라 세트로 묶였다고 합니다. 둘 다 굳이 사 먹으러 가진 않는데 중문 판매이지 싼 가격에 포만감도 채울 수 있지. 별미로 기분 내는 최고의 야식이었죠. 하지만 찹쌀떡 장수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추운 밤 날이 밝을 때까지 어깨에 무거운 상자를 지고 찹쌀떡을 외쳐야 했는데요. 이렇게 일을 해도 월급은 잘 벌어야 3-4천원. 현재 가치로 3-40만원 수준이니 어른들은 거의 하지 않았죠. 학비가 필요한 고학생들이나 한 번씩 했습니다. 겨울밤은 이렇게 찹쌀떡 장수가 지배했다면요, 낮은 군고구마 장수가 지배했습니다. 드럼통에 구멍을 뚫고 바로 구워주던 군고구마. 가격도 찹쌀떡의 절반 수준이라 용돈으로 사먹기에 제격이었죠. 추운 겨울 뜨끈한 고구마 하나 먹으면 포만감 100% 찐 서민간식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군고구마 장수를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됐네요. 이렇게 추운 겨울 가장 고생한 사람은 엄마입니다. 겨울만 다가오면 겨울나기 계획에 식은땀이 줄줄 쪼들리는 생활비에 목돈 나갈 곳이 왜 이리 많은지. 우선 1년 동안 먹을 김장을 한 트럭 해야 했고요. 겨울에 쓸 연탄을 쟁여놔야 했기 때문이죠. 68년 기준 연탄 한 장의 가격은 7원. 아꼈으면 연탄 3장으로 하루를 날 수 있었는데요. 겨울을 나려면 최소 200장은 쟁여놔야 했습니다. 200장이면 중산층 월급 절반은 순삭. 만약 겨울 시작 전까지 구하지 못한다, 연탄 품귀 현상 으로 매일을 오픈런 할 수 있으니 눈물을 머금고 구해야 했죠. 이 연탄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가벼워 보이지만 하나당 3.5kg, 200장이면 총 700kg. 연탄 봉사할 때 사람들이 줄줄이 서서 전달하는 거 보셨죠? 그냥 들기엔 너무 무거우니까 저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연탄광에 꽉꽉 채워 넣으면 겨울 준비 마무리. 연탄 하나 피워 놓으면 얼마나 뜨끈한지 아세요? 60년대 집은 대부분 온돌 형식으로 밖에서 연탄을 피우면 그 열기가 방바닥으로 전달됐는데요. 방 전체가 따뜻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등급이 나뉘죠. 윗목, 아랫목, 물목. 먼저 윗목은 최악의 자리. 연탄 아궁이랑 머니치라 그런지 찬바람이 솔솔 불면 밖이랑 똑같이 춥습니다. 아랫목은 아궁이와 가까운 자리, 방에서 가장 핫플입니다. 여기는 주로 실세들이 차지하는데요. 두툼한 솜이불 덮고 뜨끈하게 앉아서 만화책 읽어주는 게 쿡룰. 마지막으로 풀목. 여긴 아랫목 중에서도 액기스 자리입니다. 다만 너무 뜨거워서 장판이 탈 정도라는. 욕심부리고 엉덩이 대고 있다가 화상 입은 아이들도 많았죠. 여긴
달인 찐고구마, 풀빵 혹은 호빵, 주로 간식을 데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따뜻하려면 연탄을 최소 3번 갈아줘야 했는데요. 이때 나오는 연탄 가스 보통 지독한 게 아니었죠. 꺼내는 도중에 참새가 연탄에 중독돼서 아궁이로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중독되는 경우는 더 심각했죠. 노후된 집은 균열이 간 온돌 사이로 가스가 올라와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영이 기철이가 가출하고 방문했던 집도 연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귀신의 집이니까요. 이렇게 사고 걱정 없이 따뜻한 것도 행복인 것 같네요. 혼분식 정책으로 떡상한 것, 누가 뭐래도 라면과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예상하셨다시피 라면보다 더 먹기 힘든 음식이었는데요. 63년 기준 라면은 10원, 짜장면은 25원, 지금가치로 환산하면 6천원, 16,000원 정도의 가격이었죠. 짜장면 한 그릇이 지금의 치킨 한 마리인 셈. 와우! 이렇다 보니 생일에도 먹기 힘들었고요. 졸업식, 입학식 등 진짜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특식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다시 보면 참 슬픈 게요. 엄마랑 아빠는 안 먹고 기영이, 기철이만 한 그릇씩 먹고 있죠. 60년대 짜장면 맛은 어땠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과는 맛이 아예 달랐다는 것. 짜장면이 중국의 작장면에서 시작한 건 다들 아시죠?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짜장면은 작장면 맛에 가까웠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노란 춘장에 단맛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60년대 중반 기존 춘장에 캐러멜 소스를 섞은 검은색 춘장이 나오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때부터 검고 달달하고 기름진 한국식 짜장면이 대세가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지금과 맛이 똑같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양파가 비싸서 향맛 맛나게 조금만 넣었고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무말랭이 그리고 시래기가 주재료였죠. 그 외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 계절 주재료를 사용했는데요. 봄에는 호박이 들어간 짜장면, 여름에는 감자가 들어간 짜장면, 겨울에는 배추였다고. 대신 식용유보다는 돼지기름으로 볶아서 맛이 좀 더 감칠맛 났고요. 수타면이라 면발은 좀 더 쫄깃했다고 합니다. 돼지기름에 무말랭이가 있는 옛날 짜장도 먹어보고 싶네요. 엄마의 친한 동생이 가져온 미국 고피. 뜨거운 물을 끓인 후 국그릇에 부어준 다음 커피를 듬뿍 넣어주고요. 각설탕 몇 개 넣어주면 끝! 너무 진하고 써서 죽상을 쓰고 먹었다는. 다음은 기영이 턴. 얘도 봉건이 써가지고 바로 따라하는데요. 나중엔 설탕도 다 먹어서 사카린을 넣어서 마십니다. 그렇게 한 통 다 먹고 알밤을 세우는 걸로 마무리! 이렇게 난리를 쳐놨어도 맛있어 보이는 이 코피. 당연히 60년대에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국내 커피 생산하는 곳은 영곳, 암시장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월남전에 참전한 가족이나 친척이 보내주는 군용 인스턴트 커피, 그거나 가끔 맛볼 수 있는 수준이었죠. 잣잔이요? 그런 건 부잣집에나 있었고요. 대부분은 기영이네처럼 국그릇에 설탕 대용인 사카린을 넣어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한약처럼 진하게 만들어 먹고 배탈이 많이 났다고 하죠. 이게 회충이 죽어서 그런 줄 알고 명약이다, 회충약도 필요 없다라며 더 진하게 먹었다는 후문이. 집에서는 이렇게 한약보다 귀한 음식이었지만요, 밖에서는 은근 쉽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미군 PX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커피로 다방이 급증. 1960년대에 서울에만 1,000개가 넘었다고 하죠. 그렇다고 가격이 쌌냐?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체감으로는 지금보다 더 높았는데요. 당시 짜장면 가격이 25원이라고 했죠. 60년대 다방 커피 가격은 기본이 50원. 짜장면도 비싸서 못 먹었던 거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도 다방에는 사람이 넘쳐나서 나라가 망하려고 그런다, 다방 망국이다, 커피 마시는 사람을 사치스러운 사람 취급했습니다. 인싸들은 그래도 밥은 굶을지언정 커피는 마셨죠. 그렇다 보니 커피도 시대에 맞게 변형됐는데요. 짜자잔, 이거 보세요. 일명 모닝커피. 네, 커피 위에 있는 이거 계란 노른자입니다. 그 위에 참기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저어서 마신다고. 밥도 안 먹고 마시는 사람이 많으니 밥 대용으로 이렇게 팔았다고 하네요. 쌉싸름한 커피에 고소한 맛이 더해져 은근 별미라고 하죠. 와, 커피가 인기인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네요. 아침마다 사람 진을 다 빼놓는 지옥철. 옛날은 더 심했습니다. 일명 콩나물 시루 버스. 이거 보면 아, 내가 편하게 살았구나 할 거예요. 짜자잔, 이렇게 끼어가는 거예요.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버스 크기가 엄청 작았거든요. 길이는 지금보다 최소 1m 이상 작았고요. 바닥부터의 높이가 185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75cm만 넘어도 구부정하게 타야 했죠.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당시에는 탈만한 교통수단이 버스 아니면 조랑말이 끄는 마차.
앞에 도로에 두 개가 같이 다녔습니다. 3개가 충돌 무엇? 버스가 마차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빠르다 보니 전 국민이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차량 개수는 현저히 적었으니 뭐 대충 상상이 가시죠. 거기에 짐은 뭐 그리 많은지 학생들 가방 디폴트가 이 정도였죠. 안 그래도 작은 버스에 큰 짐짝에 넘치는 사람에 버스가 출발하고도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님의 필수 스킬은 조리질. 고증길인데도 일부러 커브로 확 꺾어서 사람을 모는 스킬인데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몰리면 문을 닫았다고 하죠. 여기에 비포장도로도 대환장 콜라보. 흙길을 달리며 궁덕궁덕. 해마다 출퇴근 버스 압사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시절 버스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분, 버스 차장입니다. 일명 버스 안내양. 대체 뭘 하길래요? 먼저 콩나물시루 정리. 사람들이 문 밖에 튀어나와 있으면 확 밀어서 안으로 쑤셔놓고요. 다 들어갔는지 확인 후 뒷문 한 대 팍 치고 외치면 출발. 이렇게 출발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유해도 하는 일은 많았습니다. 60년대에는 돈 넣는 곳이 없어서 안내양 일일이 돈을 받았고요. 안내방송도 당연히 없으니 육성으로 정류장 안내를 했고요. 버스에 거울이 없어 하찮은 사람이 다치지 않게 가이드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동화되면서 90년대에는 아예 사라진 거죠. 60년대는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이네요. 산간지방 기온은 영하 20도로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와, 오늘 날씨 좋다. 충격적인 장면. 영하 20도라서 날씨가 괜찮다고? 와, 사실 이게 5번은 아닙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았으니 강한 우리나라. 60년대에는 정말 지금보다 더 추웠습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다, 빙하가 녹고 있다, 뭐다. 온갖 이유로 겨울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평균 온도도 3도 이상 낮았지. 지금보다는 겨울도 훨씬 길고 추웠죠. 50년 만의 추위, 60년 만의 추위. 뭐 기사 많이 나오죠? 이게 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 살벌한 추위의 산증인은 한강입니다. 60년대 겨울에 한강은요, 1월 되면 꽁꽁 어는 곳. 전체가 꽁꽁 얼어서 스케이트 대회하고 얼음 낚시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 여름에 먹는 빙수, 한강 얼음으로 만든 것도 많았는데요. 용산에 있는 서빙고, 동빙고 들어보셨죠? 여기에 얼음을 채취해서 저장해 놓았다가 날 풀리면 얼음집에 유통한 겁니다. 천연 한강 빙수 먹고 배탈 난 애들이 많아서 먹고 오면 등짝 스매싱 맞는 게 국룰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한강은 거의 얼지 않거나 얼어도 살짝 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객관적으로 봐도 추운 60년대 겨울, 체감 온도는 더 심각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고층 건물 따윈 없으니 냉바람들이 그대로 몸에 쏙쏙 꽂히는데요. 옷이 따뜻해봐야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목도리, 장갑, 귀도리개, 금밤장수 모자, 가릴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가려야 했죠. 집에 들어와도 다를 건 없었으니 단열이라는 개념이 없던 옛날 집, 창문으로 칼바람이 샥샥 들어왔고요. 문고리라도 잘못 만지는 날엔 손이 달라붙어 고생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춥다 보니 위생도 곱 깨져버 하늘 위로. 더운 물 한 바가지 만들려면 얼마나 귀찮았게요. 그냥 다 같이 안 씻는 게 디폴트. 며칠째 세수, 빨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매는 콧물로 하얘졌고요. 이랑 벼룩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죠. 그나마 기영이네 정도 되면 바다 냄새 좀 나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정말 힘든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 그리고 강가에 거주하는 판자촌 주민들이었거든요. 연탄은커녕 바람 막아줄 벽도 없이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사이 감기, 결핵 등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았죠. 참, 60년대는 삶이 어드벤처네요. 1년에 가장 기대되는 날, 뭐니뭐니 해도 생일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기프티콘으로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서 더 기대되는데요. 60-70년대 생일은 그렇게 즐거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생일 파티라 기대할 수도 없었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부모님들이 미역국은 챙겨줬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미역만 있는 경우도 허다했지만요. 돼지고기, 하다못해 닭고기라도 들어가서 1년 중 걱정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선 생일을 이렇게 간소하게 보냈죠. 하지만 기영이네는 가중산층, 미역국은 물론이고요. 나름 생일 파티도 했습니다. 그럼 60-70년대 생일 파티에서는 뭘 먹었을까요? 비준이네처럼 케이크?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크림도 아닌 버터 케이크가 50원가량, 현재 가치로 따지면 5만원 돈. 와! 비싼 케이크는 꿈꿔볼 수도 없었고요. 대부분은 집에서 떡을 해먹었죠. 이때 떡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은 아니었습니다. 일명 개떡. 네, 개떡 같다 할 때 쓰는 그 개떡 맞습니다. 쌀이 워낙 귀하다 보니 쌀 조금에 다른 곡물을 섞어 만든 떡인데요. 떡이라고 부르기도 뭐해서 개떡이라고 불렀다는. 조금 돈을 더 쓴다? 그렇다면 시루떡. 찹쌀 위주의 팥 가득한 시루떡은 아이들의 로망 그 자체. 시루떡 있다고 하면 온반 애들이 생일파티 오고 싶어서 난리였다고 하죠. 기영이네 정도나 되니까 고기 담긴 미역국에 시루떡까지 해먹은 겁니다. 참, 옛날은 뭘 생각해도 상상 이상이네요.
원기소, 콜라, 버네너, 크림빵 등 수없이 살펴봤던 간식들. 하지만 이 간식들은 아이들이 먹기 너무 비쌌죠. 얘네보단 진입장벽이 낮은 찐 서민 간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뻥튀기. 검정 고무신에도 잠깐 나왔던 이 뻥튀기. 뭐? 지금도 살 수는 있지만요. 뻥튀기의 진가는 만드는 걸 볼 때이죠. 공터나 골목에 자리를 잡고 하고 소리 지르면 멀리 도망쳤다가 펑 하고 터지면 다시 몰려오는 아이들. 사방으로 튄 뻥튀기를 주워 먹는다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퍼포먼스 10점, 양 10점, 가격도 10점. 과거에는 간식 권력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집에서 엄마 몰래 쌀 한 바가지씩 가져가서 해 먹었는데요. 걸려서 등짝 스매싱 당했던 것도 다 추억이라고 하죠. 다음은 뻔데기. 기영이가 맛있게 사 먹었던 이것. 네, 그 뻔데기 맞습니다. 누에나방이 변태하려고 고치를 만들었을 때 고치째로 삶아서 실을 분리하는데요. 이게 비단의 재료로 유명한 명주실. 이 실을 다 뽑고 남은 뻔데기를 볶은 게 이 간식입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념 계획으로 양잠 산업이 활발해지고 뻔데기 역시 넘쳐났죠. 60년대에는 길거리마다 볼 수 있었다는. 맛은 고소하면서 톡하고 터지는 식감인데요. 이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벌레인지 모르고 사 먹은 애들이 많았죠. 이 많은 양의 일원이라 아이들 사 먹기 참 저렴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눈깔 사탕. 가게 가면 눈 휙 돌아가게 하는 간식들. 밀크 캐러멜, 라면 땅. 얘네가 인기 짱이었지만요, 비싸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렴한 눈깔 사탕이 있었죠. 1원만 주면 두 개씩 먹을 수 있었는데요. 크기도 얼마나 큰지 눈깔만큼 크다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한 번 물면 10리까지 먹을 수 있다고 10리사탕으로도 불렸다고. 그만큼 딱딱하고 쉽게 녹지 않았는데요, 한 입에 다 안 들어가서 볼에 밀어넣고 먹는 게 국룰이었죠. 이렇게 하루 종일 물고 있어서 충치 생긴 아이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요즘은 눈깔 사탕은 무슨. 사탕도 잘 안 먹는 것 보면 간식도 참 많이 변했네요.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놨던 코시국. 그것도 21세기에 전 세계가 봉쇄되고 봉금까지 걸리다니 다시 생각해도 놀라운데요. 사실 놀라운 일만은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엔 늘 전염병이 함께 했으니까요. 방역체계가 허술했던 60년대 대한민국. 공포의 전염병들이 전 국민을 괴롭혔죠. 먼저 콜레라. 기영이가 걸려서 황천길 갈 뻔했던 그 병. 지금은 볼 수 없는 병인데요. 60년대에는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렸죠. 오염된 물이 주요 발병 원인으로 길거리 음식들을 먹고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끊임없는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게 특징으로 탈수증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죠. 비슷한 병으로는 장티푸스, 일명 염병. 60~70년대에는 한 해에만 수천 명이 걸리고 지사율도 25%에 이르는 무서운 병인데요. 워낙 지독한 병이라 염병이라는 욕을 쓴 거라고. 이보다 무서운 병은 결핵. 아이 아빠가 걸리기도 했던 이 병. 주된 증상은 피를 토해낼 정도의 극심한 기침인데요. 나중엔 폐뿐만 아니라 전신에 전염되는 무서운 병이죠. 1962년 전국의 결핵 환자는 80만 명, 해마다 5만 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종류도 많고 치사율도 높았던 병들. 하지만 전국의 병상은 고작 3천 개에 불과했죠. 그냥 안 걸리는 게 상책. 학교에서는 한 해에도 몇 번씩 예방접종을 받았는데요. 여기에도 소름돋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이유 다 있거든요. 공포의 불주사 때문. 그 당시에는 주사기도 모자랐습니다. 한 번에 몇천 명에게 놔야 하니 주사바늘을 알코올 램프에 불로 지져서 소독하고 맞추고, 지져서 소독하고 맞추고, 한 주사기로 수십 명에게 주사를 놨죠. 안 그래도 무서운데 아프기까지 하니 안 맞으려고 도망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방역 방법은 소독차. 병충해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연기를 뿌리고 다니는 자동차인데요. 소독차만 왔다 하면 온 동네 아이들이 신나서 쫓아다녔죠. 놀라운 건 어른들도 같이 뛰어다녔습니다. 소독약 맞으면 병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사실 이 연기는 살충제라 물에 맞고서 구토하거나 코피를 쏟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죠. 와! 어르신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스마트폰도 없지, 용돈도 없지. 60년대 애들은 겨울에 어떻게 놀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보다 훨씬 잘 놀았습니다. 온 동네가 놀이터였기 때문이죠. 하나, 아이스 스케이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있는 모든 곳은 빙판이 됐습니다. 가장 핫플은 역시 한강이었고요. 경회로 연못, 동네 호수 등 모든 곳이 스케이트장이었죠. 아이스 스케이트는 50~60년대 가장 핫하고 대중적인 놀이였는데요. 웬만한 곳에서는 스케이트를 빌려줘서 신나게 타고 놀았습니다. 둘, 눈썰매. 사실 스케이트도 적당히 용돈이 있는 애들이나 탔죠. 돈이 없는 애들은 눈썰매를 즐겨 탔습니다. 눈 내리면 온 동네가 놀이터. 비료포대, 쌀포대, 대야, 뭘로든 썰매를 만들 수 있었고요. 가족이나 자신이 손재주가 좀 있다, 한자 양옆으로 각목을 대고 그 아래에 못, 철사, 심하면 식칼을 대서 나를 만들었다는. 눈뿐만 아니라 얼음에서도 탈 수 있어서 겨울 대표 놀이였습니다. 셋, 눈싸움, 눈사람 만들기. 그 시절 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온 건지. 지금은 눈이 쌓이는 일도 드문데요. 그때는 한번 왔다간 무릎 위
위까지 내린 적도 많았습니다. 눈싸움은 틈만 나면 했고요. 눈사람도 언덕 위에서 몇 번 굴리면 사람만 해졌죠. 이 두 놀이의 핵심 포인트는 연탄. 눈싸움할 때 돌로키는 모하니 연탄을 넣어서 던졌고요. 눈사람도 연탄 하나 넣으면 금방 거졌다는 넷 연날리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볼 수 없는 이 놀이. 60년대에는 근본이었습니다. 좀 기술이 있는 애들은 방패연, 기술이 없는 애들은 가오리연을 만들었죠. 노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높게 올리기. 바람이 불 때 줄을 적당히 풀어줘야 줄이 끊기지 않고 쭉쭉 올라갔죠. 좀 더 스릴있게 놀고 싶다면 연싸움. 옆에 연과 줄로 왔다갔다 대결하는 겁니다. 당연히 줄을 먼저 끊는 사람이 승리. 다 갖고 논 다음엔 철조각을 올려서 직접 끊어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외에도 팽이치기, 구슬치기, 얼음낚시, 돈 한 푼 없어도 할 수 있는 놀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뛰어논 것도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마당에 있던 닭을 그대로 삶아서 만든 이 닭죽. 단순한 작화인데 정말 맛있어 보이죠? 뜨끈뜨끈해 보이는 게 뭔 맛인지 상상돼서 군침 돈다는 이 팥죽은 또 어떻고요? 옆에 똥파 아저씨가 좀 흠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닭죽, 팥죽 이건 고급 음식들로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고요. 대부분은 보리죽을 먹었습니다. 죽을 먹었던 이유요? 배를 채우기 위해. 끓이면 곡식의 부피가 3배로 늘어나니 음식의 양을 불리고 배를 채우기 위해 자주 먹은 거죠. 가장 많이 먹었던 건 옥수수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학교에서 옥수수빵을 배급받았다고 했죠? 미국의 옥수수가루 원조로 만들었던 이 빵. 다른 곳에서는 옥수수죽도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옥수수죽이 아니고요. 옥수수가루에 물이랑 소금만 조금 넣은 죽입니다. 도시락 못 사온 애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죠. 이 비슷한 죽이 우유죽. 역시나 미국에서 보급한 분유로 만든 건데요. 이걸 배급받으려고 깡통 들고 몇 시간을 줄 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음식. 꿀꿀이죽은 우리나라의 참혹한 과거를 보여주는 음식이죠. 군부대 잔반통을 몰래 가져다가 그대로 팔팔 끓인 건데요. 주간에서 신문지나 쓰레기가 나오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넉넉치 못했던 우리나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발전하다니 대단한 것 같네요. 잘 모르는 분이 많지만요, 금정고무신에서 엄청난 지분율을 자랑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요강.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출연율이 장난 아니라는. 네, 요강은 60년대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몇 번 영상에서 소개했지만요, 과거의 뒷간. 보통 무서운 곳이 아니었죠. 야밤에 뒷간을 가는 것, 담력이 좋지 않은 이상 어른들에게도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귀찮은 것도 한몫했지만요, 요강은 밤에 작은 일을 편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휴대용 변기입니다. 서민층이건 상류층이건 살림살이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었죠. 녹그릇 재질로 만든 노쇠 요강부터 도끼 요강, 도자기 요강, 금 요강까지 재질로 그 집의 불을 측정해 볼 수 있었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했다는. 신혼 필수품으로도 유명했는데요, 과거 결혼의 신행길에 오를 때 가마를 타던 신부, 먼 길 가는 동안 창피하지 않게 안에서 볼일을 보라고 친정 엄마가 모카솜을 넣어서 보내준 게 그 유래입니다. 이 풍습이 60~70년대까지 이어져 혼수품으로 한동안 날렸죠. 60~70년대까지만 해도 혼수품에 노쇠 요강이 없으면 반쪽 혼수라고 먹었는데요. 요강 안에 잡곡을 넣어서 혼수를 하고 시집간 지 3일째 되는 날 그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필수품이긴 하지만 보통 골치 아픈 물건이 아닙니다. 방에 두 잔이 냄새가 너무 나고 밖에 두 잔이 얼어버려서 처리가 곤란했죠.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방 안에 두고 잠을 잤는데요. 요강으로 인한 불상사는 텀. 60년대는 24시간이 극한 체험이네요. 무더운 여름 과연 뭘 먹을까?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아이스 깨끼, 하드, 냉차 3대 천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여름의 왕자를 차지한 간식이 있었으니 바로 빙수. 1915년 서울의 빙수 전문점만 442개였다는 거 아셨나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큰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60~70년대도 과일 빙수의 리즈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길거리 리어카는 물론 대과점, 상회 등 온갖 곳에서 빙수를 판매했습니다. 그중 가장 핫플은 이 얼음집. 60~70년대에는 냉장고가 상용화되지 않아서 대부분 얼음을 사서 썼죠. 주문받으면 얼음을 이렇게 잘라서 리어카로 배달 갔는데요, 이렇게 남은 얼음을 가지고 얼음집 리어카에서 빙수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 당시 빙수, 지금 같은 우유빙수 맛은 절대 아니었죠. 그냥 이 얼음을 그대로 빙사깨에 넣어서 갈아주고요. 토핑도 팥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기인지 뭔지 식용색소 가득한 시럽만 뿌려주면 끝. 그런데도 다들 엄청 맛있게 먹었죠. 하지만 위생 문제가 장난 아니었으니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의학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식용 얼음도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선 보관용 얼음 같은 걸 잘라서 쓰다 보니 먹고 배탈 나는 애들이 많았죠. 60년대에는 불량식품의 대표 주자로 길거리에서 빙수 먹고 왔다고 하면 등짝 스매싱 맞았다는. anyway, 먹을 게 하도 없어서 이렇게 진달래 뜯어먹고 밀로 껌 만들어 먹던 시절, 빙수는 여름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아, 빙수 땡기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요? 아니 크리스마스란 게 있긴 했을까요? 예스! 이때도 할 거 다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크리스마스에 열광적이었죠.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에서 캐럴도 못 듣잖아요. 이때는 12월만 되면 온 거리에 캐럴이 흘러나왔고요. 거리이며 가게이며 형형색색 조명의 트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와, 60년대 이게 가능했다고요? 네. 즐길 날이 별로 없던 우리나라. 크리스마스는 전 국민이 가장 기다린 날 중 하나이니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날이 유일한 연말 공휴일이기 때문 통금이 빡셌던 시절 유일하게 통금이 풀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에서 각 잡고 밀다 보니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 뿜뿜했죠. 60년대에도 산타클로스를 믿던 아이들 방 안에 해진 양말을 걸어놓고 잤는데요. 부모님은 골치가 아픕니다.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선물을 꼭 해야 했기 때문이죠. 기영이네나 도승이네처럼 작은 사탕 하나라도 꼭 넣어놨는데요. 내가 착하지 않아서 선물이 작구나 하고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다는 연인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 이 의미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영이 부모님도 없는 형편에 목도리와 장갑을 선물하려 했죠. 물론 사기를 당했지만요. 학교에도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는 많았습니다. 그중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은 크리스마스실 사는 시간. 크리스마스실은 결핵 환자의 치료제원 마련을 위해 판매한 건데요. 일종의 도덕적 의무와 같아서 안 사면 욕먹는 분위기였죠. 용돈 털고 나오면 길거리에 보이는 구세군 아저씨, 마지막 용돈은 여기에 넣어주는 걸로 마무리. 이렇게 돈이 다 털린 아이들 그래도 걱정은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됐거든요. 당시 대존엄 간식이었던 밀크 카라멜, 이거 받으려고 온 동네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리스마스는 설레는 날이네요.